여러분 안녕하세요. 주식행위의 김승훈이에요. 제가 옛날 일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숙취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원래 이거 좀 리뷰하려고 사놨는데 여태 리뷰 못하다가 그냥 그 숙취가 오는 김에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숙취 해소를 위해서. 자, 최근에 여기 건면 새우탕면이라고 해가지고 농심에서 새롭게 나온 라면이 있죠. 여기 보면 면발이 굉장히 굵어 보여요. 뭐 맛짬뽕 면발 이런 것 같은데. 그래서 여기 새우탕이니까 농심의 이전에 컵라면 새우탕하고 어떤 맛이 비교가 나나 한번 여기서 한번 까보고 바로 리뷰를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스프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. 여기 후첨 새우 조미료가 있고요. 제일 마지막에 넣고 야채 건더기 그리고 새우탕 양념 분말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오, 이게 면발이 그거네요. 그 드레싱 누들하고 면이 똑같은데? 드레싱 누들하고 면이 똑같아요. 겉면이랑. 자, 일단 이렇게 하고요. 그리고 여기 안까지 손톱을 깎아버려가지고 이 새우탕 컵라면은요 큰 사발이죠. 이거 아시는 분도 아시죠? 여기 이렇게 면발 있고요. 여기 자세히 보면 이런 수표들 뭐 있었던 거 기억이 나네요. 자, 그러면 그 바로 리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컵라면은 뜨거운 물 넣고 4분 기다리고 그리고 이 겉면 새우탕은요 물을 끓인 다음에 4분 30초를 더 끓이려고 나와있네요.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요리를 하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 끓여왔고요. 지금 저는 그 여기 겉면 새우탕 봉지 그리고 이런 그냥 새우탕 끓여봐 그냥 비교하기 좀 편하려고 제가 둘 다 그릇에 담아봤고요. 같은 그릇에 담아봤는데 어째 큰 사발이 양이 더 많은 것 같다. 큰 사발이 양이 더 많아 보이고요. 그 제가 좀 비주얼을 위해서 그 썰어놨던 파를 좀 이게 딱 올려봤어요. 그리고 이제 자, 이제 그 별첨을 넣기 전에 한번 순수한 국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되게 진해. 자, 그러면 큰 사발 익숙하지만 둘 다 이제 좀 진한 맛은 나는데요. 진한 맛 많이 나죠. 진한 맛은 나는데 둘 다 깊고 진한데 이쪽 봉지 쪽이 얼큰하긴 약간 더 얼큰. 근데 이제 이 후첨을 넣고 한번 좀 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파는 뭐 비주얼 보였으니까 그냥 섞을게요. 먹으면 땡인데. 파는 제가 일부러 좀 향 좀 좋으려고 제가 넣은 거라서. 원래 라면에 파종종 넣잖아요. 파종종 썰어 넣잖아. 파종종 원래는 달걀까지 넣는 건데 좀 그러면 이제 맛의 비교가 좀 힘들까봐 제가 달걀은 다 안 넣고요. 모르겠어요. 그 이게 새우하고 달걀하고 그 좀 조합이 괜찮을지는. 일단은 네, 그럼 이제 각자 이제 파향도 섞였고 다시 한번 국물 맛을.
와.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맛이 좀 더 깊어져요. 자, 그러면 이 겉면 새우탕 먼저 한번 좀 집어줘라. 좀 크게 집어볼게요. 그릇이 뜨거워가지고 한 이런 느낌. 몇 발이 그렇게 두껍진 않아.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맛짬뽕, 진짬뽕 뭐 이런 것처럼 두껍진 않은데, 그 오뚝 농심에 그 칼국수라면 있어요. 제가 그 리뷰에서 올린 적 있는데 한 그 면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그 칼국수라면하고, 근데 면발은 아마 칼국수라면 쪽이 좀 더 하얄 거예요. 이러한 느낌이고. 아, 이것도 보여줘야지. 나 왜 이러니?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이. 자, 큰 사발면은 이렇게 됐고요. 이거 그냥 바로. 이거는요, 이 겉면 새우탕은 조금 면발에 국물이 잘 배어 들어가는데, 물론 이거 큰 사발 같은 경우는 이제 컵라면 조리의 한계라고 할까요? 이게 면에 국물이 조금 약 스며들어가지는 못했고요. 만약에 이 라면도 그 신라면 블랙처럼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.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. 그래서 아마 면발이 좀 더 잘 스며들어갔습니다. 일단 국물 맛은, 국물은 아무래도 이 겉면 새우탕, 이 봉지라면이 좀 더 진하기는 해요. 그 약간 컵라면의 태생적이라고 할까? 물론 이제 이 새우탕 컵라면이 한 1,500원 나, 이 큰 사발이 1,500원 나가고요. 이거는 얼마였지? 아, 내가 영수증 안 갖고 있어. 어쨌든 큰 사발이 한 1,500원 나가는 거에 비해서, 근데 사실 가성비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다만 여기 진짜 말린 새우가 들어가 있어요. 이쪽에 말린 새우가 들어가 있고요. 이쪽 건더기에서는요, 큰 사발의 건더기 특징은 이거죠. 약간 그 뱅어포? 뭐 하여간 무지포?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아, 물론 여기도 마른 새우는 있어요. 여기도 마른 새우는 있는데, 그 마른 새우는 솔직히 그거잖아요. 그 육수용이잖아요. 육수용이라서 안에 뭐가 없어. 빼먹기가 약간 그래요. 그러니까 이 라면들이 신라면처럼 매운 제품은 아니에요. 그런데 그 매운 것과 얼큰한 것을 조금 다르잖아요.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숙취 상태라서
요즘은 뭘 먹더라도 칼칼한 느낌이 들고 라면 어떤 걸 먹더라도 칼칼한 느낌이 들고 네, 저는 일단 해장을 하고 나서 다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딱 지금 저는 새우탕 해산하라고 감면 새우탕 면을 한 번씩 먹어봤거든요. 면은 이제 한 번씩 먹어봤는데 국물이 조금 남았어요. 국물이 조금 남고 이제 밥을 말아 먹어야 될 시간인데 그 제가 지금 두 가지 맛을 한번 다 먹어볼지 그 아니면 한 가지 국물에 맛 넣어서 몰빵해서 먹어볼지 생각 좀 한번 해볼게요. 국물이 진하기는 당연히 이 봉지라면이 워낙에 그 스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요. 스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이쪽에 먹고 싶지만 지금 보다시피 국물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어요. 제가 숙제에서 한다고 계속 막 국물을 훌쩍훌쩍 해대면서 먹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그 컵라면은 이제 조리의 한계상 국물을 같이 뭐 마시지 않는 한 그 면발에 그 국물이 스며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약간 그런 태색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물이 많이 안 남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밥을 반으로 나눠서 반반 나눠서 넣도록 하겠어요. 반반 나눠서 뭐가 자꾸 흘러내리지? 하이! 됐다. 그래서 검열 세우탕에 국물 흘러낸 걸 흘러내리지. 사실 좀 객관적인 맛 평가를 위해서는 쌀밥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지금 쌀밥이 아니라 이제 띠국밥이 있어가지고 별로 뭐 하고 있어요. 뭐지? 어때요? 면으로 먹었을 때는 이게 더 맛있어요.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. 그 밥 말아 먹은 거는 제 컵라면이 더 맛있어. 어떻게 된 걸까요? 그 약간 조금 뭔가 스프에 살짝 좀 더 자극이 있으면 그 면을 먹는 게 더 맛있고 좀 약간 스프가 조금은 싱겁다 싶은 게 밥 말아 먹으면 맛이 뭘까요? 네, 오늘은 이렇게 미스테리한 과제를 남겨서 좀 어느 한쪽이 더 맛있다고 그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굉장히 그 어려운 숙제를 남기고 끝내는데 네, 일단은 뭐 둘 다 이제 그 새우 같은 그런 그러니까 새우 계통의 그런 해물 국물 이게 해물 그 국물 낸 게 되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. 홍합으로도 국물 내고 새우로도 국물 내고 뭐 조개로도 국물 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우로 국물 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라면은 두 가지 다 맛있겠네요. 뭐 집에서 끓이는 것도 하고 편의점 것도 하고 이제 집에서 해먹을 땐 당연히 이게 아무래도 많이 먹겠지만요.
이제 저는 집에서 아 제가 라면을 좀 생기적으로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저는 요즘은 근데 편의점에서 먹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고 사실 새우탕 솔직히 저는 다른 메뉴들보다는 좀 덜 챙겨 먹긴 하는데 아무래도 라면은 고기 국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. 그 라면이 없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또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리뷰를 마치고 국물에 말아놓은 밥을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.